설계 예상 검토과가 뭐하는 곳인지 알아? 그러게, 과 이름부터 낯설어. 무슨 일을 하지? 설계 예상 검토과, 사실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입주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보신 적 있으시죠? 가보시면 무엇을 고려하시나요? 먼저 위치, 즉 학교 및 주변 환경, 상권, 지하철 등을 고려하십니다. 요새는 일명 쓸세권 또한 고려 대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물 내 평수, 방과 화장실 개수 등을 고려하실 텐데요. 하지만 앞의 조건을 다 만족시킬 만한 건물은 우리의 얇은 주머니로는 감당하시기 힘들 겁니다. 아, 혹시 영끌이신가요? 그럼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용 가능한 범위의 예산 내 집을 구하실 거예요. 저희 과의 일은 이 방식과 유사합니다. 우선 규모 적정성 검토 사항입니다. 집에 입주하기 전에 가족 수, 방의 개수, 방의 형태를 고려하듯이 설계 예상 검토과에서는 인원 구성, 실별 필요성,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합니다. 입주하기 전 고려하는 사항이 저것뿐일까요? 주변 환경, 상권 등 고려하는 것은 설계 도서 검토와 유사합니다. 자, 건물의 종류 및 형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고 나면 집이 구해질까요?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에 알맞은 금액을 줘야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고민하는 상황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가진 돈이 충분한가? 대출 한도는 어디까지인가? 금리는 어떠한가?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주머니에 있는 자산으로 이 집을 살 가치가 있는지 주변 시세를 고려하는 것은 예상 검토에 해당됩니다. 이제 좀 감이 오셨나요? 국민의 혈세인 국비가 투자되는 건축 사업에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저희 과의 업무랍니다. 조금 더 알아볼까요? 저희 과 업무인 설계 적정성 검토는 3단계를 거쳐 진행하는데요. 3단계는 계획, 중간, 실시 설계로 나뉩니다. 용어가 어렵죠?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앞서 입주할 집을 구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먼저 집을 구매하기 전에 무엇을 알아봐야 할까요? 집 근처에 학군을 보실 것이며 역세권인지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은 존재하는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1조건, 즉 남향인지 북향인지도 보실 것이고요. 아파트 감가상각을 방어해줄 아파트 브랜드, 이 정도를 계획하게 되면 다음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가족수에 따라 지낼방의 크기 계획, 그에 맞는 방 및 화장실 개수도 고려하시겠죠?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위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그렇다면 중간 설계는 어떨까요? 이름에서 알아볼 수 있듯이 계획보단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할 것입니다. 현관 내 중문 설치 여부, 발코니 확장 여부, 시스템 창호를 사용할지, 주차장은 여유로운지, 지낼방이 몇 층 또는 몇 호인지, 그럼 그 방을 가기 위한 엘리베이터가 몇 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계획보단 조금 구체적이지요? 실시 설계는 설계의 적정성 검토 내에서 마지막 단계이며 입주 전 마지막 확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실에 아트월을 배치할지, 벽지와 마루는 어느 회사 건지, 도어락은 지문 인식이 되는지, 붙박이장은 있는지 없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렇듯 저희과는 설계의 모든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각의 시선으로는 저희과 창설 목적이 예산 감액한다는 과로 소문이나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앞서 보듯이 저희는 합리적인 설계 사항을 결정함을 유도하며 주변 현황 및 데이터를 활용해 면밀히 검토하여 그 건물의 주용도, 규모에 알맞은 적정 공사비 산정함을 유도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예를 들어 일산 킨텍스 제3전시장의 경우 저희의 검토를 통하여 기본 공사비가 부족하다 판단, 기존 예산 대비 18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에 건립될 중입자 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에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여 기존 예산 대비 193% 증액을 이루었습니다. 아래 통계 사항에 보이듯이 수많은 관급공사 설계를 수행하면서 쌓인 기저 데이터를 통해 시소요 발주처가 적정한 공사를 수행함에 지장을 겪지 않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니? 설계 예산 검토과 이름값 제대로 하네.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걸?